경기도는 제52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열고 경로 효친 사상 확산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15명을 표창했습니다. 기념식엔 오병권 행정일 부지사,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과 회원, 각 시군구 지회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김동연 지사는 영상 축사를 통해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. 한편 경기도는 일자리, 돌봄, 건강, 여가 등 4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.